소니의 새로운 알파 7의 조작 인터페이스는 작은 부피 내에서 상당히 우수한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먼저 상판을 살펴보면 전면 다이얼, 후면 다이얼, 노출 보정 다이얼, 모드 다이얼, 그리고 후면의 컨트롤 휠까지 총 5개의 다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겠고요. 버튼은 총 13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자 설정 버튼 1, 2, 3. 3개와 AFMF, AE의 버튼, 두 가지 레버 선택으로 하는 이 버튼과 사방형 멀티 셀렉터의 경우는 사용자가 메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기능들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 버튼의 수 자체는 중급형 풀프레임 카메라 DSLR들보다 적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사용자 변경 설정의 폭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작은 부피 내에서 관리 조작성과 관련해서도 뛰어난 성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기울였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발표된 알파7R과의 차이점으로는 다이얼의 소재가 마그네슘 알로이를 사용한 알파7과 달리 알파7은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라고는 하지만 다이얼의 만듦새나 조작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모드 다이얼과 노출 보정 다이얼은 가방에 넣었을 때 돌아가지 않는 형태로 상당히 단단한 텐션감을 갖추고 있으며, 전면 다이얼과 후면 다이얼은 보다 가볍지만 역시 단계별 설정이 분명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조작 체계를 작고 가벼운 부피 내에서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알파7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로 그립인 VG C1EM 세로 그립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베타 기종으로서 완벽한 상태는 아닌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후면 다이얼 두 개가 동일하게 채택이 되어 있고, 셔터 버튼, 커스텀 C1 버튼, 그리고 AFMF 버튼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의 알파7과 동일한 형태의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고, 방진박전에 대응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상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로 그립의 높이가 다소 높다라는 점이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겠는데요. 배터리 두 개를 세로로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배터리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특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